내가 입으로 숨을 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비염이나 코로 숨쉬기가 힘든 경우에 입으로 숨쉬는 습관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래 턱의 위치가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부정교합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톱을 깨무는 습관은 뿌리 쪽에 유해한 자극을 줘서 뿌리가 짧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피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안녕하십니까. 치과의 성지연 채널의 성지연 원장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요, 내가 하고 있던 습관 중에서 내 치아를 망가뜨리는 안 좋은 습관들이 조금 있거든요. 오늘 한번 총체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차가운 음식하고 뜨거운 음식을 같이 드시는 게 치아에 안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보면은 열팽창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똑같은 물체를 따뜻한 환경에 두면 팽창을 했다가 차가운 환경에 놓으면 수축하는 이런 게 눈에 보일 정도는 아니지만 아주 미세한 분자 구조의 단위에서는 이루어진다라고 하죠. 실생활에서 보이는 것 중 하나가 뜨거운 액체를 담아놨던 유리잔을 찬물에 담그면은 유리잔이 깨져버리는 현상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치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그리고 급격히 하면 할수록 치아 사이에 크랙이라고 하죠. 미세한 금이 가면서 치아가 깨지는 현상들이 촉진화되거든요. 너무 뜨거운 음식 그리고 너무 차가운 음식 피하시는 게 좋고요. 짧은 시간 안에 혼재해서 드시는 거는 열팽창이 빨리 일어나면서 파절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피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탄산음료 를 마시고서 연마제가 들어가 있는 치약을 써서 양치를 하게 되면 치아가 빨리 마모되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산음료 같은 산성 기운이 있는 음료수를 드신 후에는 물로 좀 헹구고서 양치를 하시거나 조금 시간이 지나서 중화가 된 후에 양치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를 도구로 쓰는 습관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목공 하시는 분들이 이에다가 못이나 나사 같은 걸 물고서 작업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가 치과 진료를 하다가 앞니에 일반적이지 않은 홈이 패여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목공 하시는 분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악의 습관이라고 보는 것 중 하나가 맥주병을 치아로 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저한테 오셔가지고 자랑스레 막 자기가 치아가 이렇게 짱짱해가지고 맥주병을 땄다.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도 막 좋아하죠. 오! 하면서 좋아하는데 거기에 중독되다 보면 이제 그걸 못 끊죠.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에는 맥주병이 빠지든가 내 치아가 이제 깨져나가든가 둘 중에 하나를 봐야 끝나는 건데, 무단횡단을 한번 해가지고 사고가 안 났다고 해서 무단횡단 계속해도 영원히 사고 안 난다는 게 아니죠.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날씨가 덥고 하다 보니까 얼음 같은 거 깨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그작 아그작 깨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청량감을 느끼고, 사탕을 깨서 드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맥주병 따는 것보다 정도는 약하지만 치아에 데미지로 누적이 되거든요. 50년 쓸 치아가 30년밖에 못 쓰게 되고 이렇게 되면 큰 손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얼음이나 사탕 같은 거 깨 드시는 것도 피하시는 게 좋고요. 오돌뼈나 이제 뭐 삼겹살에 붙은 뼈, 소고기 떡심 이런 것도 저는 다 잘라서 먹습니다. 내가 뭔가 긴장을 하거나 집중할 때 나도 모르게 이를 악무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치아는 하나의 사람처럼 설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이유는 40시간을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에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지 사람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주 40시간인 제도를 만들고 있는데, 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할 때는 굉장히 터프한 험한 일을 하긴 하지만 충분한 휴식 시간이 보장이 되어야지 회복도 하고 하는데, 이를 꽉 악물고 있으면 회복 시간이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치아가 점점 나빠지는 경우로 가거든요. 치아 주변 인대 공간이 늘어나는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긴 합니다. 이를 악무는 습관은 고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악물게 될 것 같으면 치아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스플린트를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무실 때 이를 가시는 습관이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일상적으로 치아가 소리가 날 정도로 꽉 깨무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주무실 때 이를 가시는 분들은 이제 무의식적으로 갈기 때문에 빠드득 소리 날 정도로 치아를 갈거든요. 그래서 치아가 굉장히 빨리 마모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적극적으로 치료를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을 섭취하실 때 한쪽으로만 씹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쪽으로만 씹으시면 아무래도 그쪽에 이제 저작
바깥 근육이 발달하다 보니까 안면 비대칭처럼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균형 있게 써야 한쪽만 힘들지 않으니까 그것도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멍 때릴 때 턱을 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턱관절에 압박을 주기 때문에 나중에 턱관절에 디스크나 관절염 같은 안 좋은 상황들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턱 깨는 습관도 고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혀로 앞니를 밀어보는 습관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앞니의 위치라는 거는 입술이 앞니를 바깥에서 안쪽으로 밀어주고 안쪽에서는 혀가 앞니를 바깥쪽으로 밀어주는 힘의 어떤 균형점쯤에 앞니들이 위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혀로 의도적으로 밀다 보면은 혀에서 주는 힘이 입술이 받쳐주는 힘을 넘어서서 앞니가 앞쪽으로 뻗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치아 사이가 벌어지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앞니끼리 부딪히면서 앞니도 빨리 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혀로 앞니를 밀어보는 습관은 고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 혀를 입천정 쪽으로 미는 습관 교정하는 운동을 시키기는 합니다. 손가락을 빨거나 손톱을 깨물게 되면은요, 위의 앞니가 아래 앞니를 살짝 덮고 있거든요. 근데 그 틈에 손가락이 껴들어가거나 손톱이 자꾸 껴들어가게 되면은 위의 앞니는 앞쪽으로 뻗어지고 아래 앞니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정교합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습관을 가지신 분들은 빨리 고치시는 게 좋고, 보통은 성인들은 잘 없습니다. 소아 때 이런 습관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일시적인 경우는 괜찮다고는 하는데 나이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적극적으로 교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손톱을 깨무는 습관은 뿌리 쪽에 유해한 자극을 줘서 뿌리가 짧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뿌리가 길면 길수록 더 단단한 지지력을 받을 수 있는데 짧아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도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보통은 내가 입으로 숨을 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비염이나 코로 숨쉬기가 힘든 경우에 입으로 숨쉬는 습관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아래턱의 위치가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부정교합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징후가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비인후과적인 치료나 이런 걸 통해서 코로 숨을 쉴 수 있도록 빨리 회복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좌우로 양치하시는 것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유는 치경부 마모가 이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치아의 머리 부분은 단단한 층이 보호를 하고 있지만 뿌리 부분이 잇몸이 내려가면서 노출이 되면 또 연마제가 들어있는 치약에다가 모가 센 칫솔로 좌우로 문지르게 되면은 치아의 목 부분이 깎여나가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상하로도 하고 좌우로도 한다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치아 남방향으로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한다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쑤시개를 터프하게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치실이나 치간 칫솔은 그래도 잇몸에 최대한 자극은 덜 주고 필요한 액션만을 취할 수 있도록 보완된 거기는 한데 이쑤시개는 잇몸을 보호하려는 배려보다는 음식물이 끼어 있는 거를 빼내기 위함이 원인이거든요. 터프하게 쓰시다 보면은 잇몸에 상처가 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반복되다 보면 이제 만성적으로 염증처럼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능하면은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한두 개 정도는 가지고 다니시다가 필요하면 쓰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10가지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 중에서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조심한다거나 실천할 수 있다라고 하면 시청자분들께도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10개 정도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몇 개 정도 해당하는지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5개 이상 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얻으신 게 좀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구독이나 좋아요 버튼이라도 눌러주시면은 제 나름대로 말씀드린 게 보람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